천천히 가는데요. 트럭이 안 되고네요. 오른쪽으로 비켜줬어요. 비켜줬는데, 어, 이러. 아니, 나는 오른쪽으로 비켜줬는데. 어허, 한가운데라서 그냥 들이받습니다. 블박차가 얼만큼 비켜줬냐면요. 이렇게 완전히 긁고 지나갔고요. 예, 완전히 긁고 지나갔어요. 그리고요, 내가 여기까지 붙여줬어요. 여기 흰색선까지 비춰줬는데 그 차가 꽝. 그리고 사고 난데 나는 여기다 그대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트럭은 이쪽으로 세웠고요. 이 가운데로 11톤 윙바디 차량이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고 난 지역은 제가 한 7m 되나 했더니 아니에요. 거진 한 8, 9m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블록차한테 잘못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표 보겠습니다. 11톤 윙바디 트럭이 그 사이로 지나갈 정도였고요. 사고 난 위치는 뭐 7m보다 넓어요. 9m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빵입니까? 블박차가 도로 가운데로 오는 트럭한테 빵! 안 해줬으니까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100% 100대빵이십니다. 그렇죠? 100대빵이어야 되겠죠? 저럴 때, 아, 서로 천천히 오면서 한쪽으로 비켜가야지. 거기다 빵! 안 했다고. 아니, 아까부터 저기서부터 멀리서 가운데로 차쭉 오면은 그런 데가 빡! 하면서 그래 해줘야 되지만 지금은 서로 오른쪽으로 비켜서 가야죠. 천천히 오던 차니까. 근데 저렇게 와서 들이받으면 백대빵이죠. 저럴 때도 일부 판사도 이거 백대빵 아니라고 그러는 일부 판사가 계시면 안 되겠죠. 네, 백대빵이어야 됩니다. 자, 보험사에서 백대빵으로 해주기로 했대요. 그렇죠, 그렇죠. 백대빵이죠. 백대빵은 괜히 못 먹는 거 찔러나 보지 말고 백대빵을 인정해줘야 돼요. 쿨하게 백대빵입니다. 예, 백대빵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그래도 방송에 한번 소개해주세요. 저렇게 앞을 못 보고 와서 들이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항상 조심하라고 백대빵으로 마무리됐지만은 그러나 방송에 소개해주셔서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백대빵입니다.